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축구와의 5년간의 성공적인 동행을 내년 1월 30일부로 공식 종료합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17일 정오경 공식 성명을 통해 박항서 감독과의 계약을 내년 31일부로 종료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감독은 이번 성명을 통해 베트남 축구와 함께한 지난 5년간 여정의 추억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며 대표팀 감독이자 U23 대표팀 감독으로서 매 순간 모든 대회에서 집중해 대표팀을 이끌어오면서 선수단과 스태프 및 협회와 베트남 국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 덕분에 제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 꾸옥 뚜원 VFF 회장 권한대행은 VFF는 베트남 축구에 대한 박항서 감독의 공헌에 감사를 표한다며 박항서 감독은 항상 프로다운 대표팀을 이끌어 지난 5년 동안 베트남 축구는 박 감독과 함께 많은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이별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이별은 우리가 새로운 발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토대로서 VFF는 박항서 감독과의 그동안의 노고에 항상 감사함을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는 박 감독의 베트남과 한국의 우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계속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에게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뚜원 권한대행이 현지 매체 띵퐁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협회는 박 감독과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본인이 나이가 들어 쉬겠다고 연장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 종료 발표에 따라 박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과 함께하는 마지막 대회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축구연맹컵 대회가 됩니다. 2017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박 감독은 지난해 11월 VFF와 기존 계약을 2023년 1월 말까지 1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제31회 동남아시아 게임 이후 U23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고 대표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이끌며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역사에 남을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U23 대표팀을 이끌고 2018년 U23 아시안컵 준우승을 시작으로 올림픽 대표팀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 4위, 대표팀을 이끌고 2018년 AFF컵 우승, 2019년 및 2021년 C게임 2회 연속 우승, 2019년 아시안컵 8강, 2022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등 가히 베트남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박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으로 보답해 베트남 대표팀 및 베트남 국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